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계시겠지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친숙하게 내 삶에 내 마음에 깊이 주님과 만남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어요. 그렇게 예배 시간이 무척 지루해요. 주부에 오타 나오면 무척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람이 치고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쓰셨는데 그러니끼니 뭐 이런 용어 쓰실 때마다 행복해요. 숫자 헤아리면서 설교는 없고 그냥 몸이 와있다 그냥 떠나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서 30분 이내에 그날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몸은 왔다 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습관적 신앙인인데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을 텐데 계신 문제구나.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내리자고 목사님 설교가 옛날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흥분하시면 네 번째로 나가세요. 그럼 반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평생 어찌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했어요. 마치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침상에 누워서 언제 3년이 가나 그 고민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이 평생 다니는 한 번에 회원 가입하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회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맨날 그리고 헌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혼나고 이런 이상한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집단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뭔가 있긴 있는 건데 내가 경험되지 않고 느끼지 못한 하나님을 만약에 막연하게 그냥 계시겠지 해서 다닌다면 이건 슬픈 일이죠. 비극이죠.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진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다니는 것도 희한한 정말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실 줄 믿고 그냥 희미하게 다니는 신앙. 대다수 교인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사람이 극한한 상황이 되면 내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면 그때 절대적인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문득 이런 표현하세요. 저도 방언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만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의 믿음대로 되시는 분인데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때서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종종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지만 안 계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져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번 공양에서 인천에서 비행을 하면서 아픈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어요. 비행기 안에. 갓난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대기선에서 유모차가 있었고 두 분이 이별하면서 뭔가를 인수인계하는 기분이었어요. 하물은 꽃을 한 송이 들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자. 잘 건강하게 잘 커야 된다. 그러고 울먹이셨어요. 그 한 분은 떠났고 한 분은 그 유모차를 같이 비행기에 올랐어요. 어떤 장면 같습니까? 이 아이는 유난히 이륙에 오기까지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 울고 보채고 있었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모로부터 도움을 입지 못하는 영세의 아이죠. 어느 날 이 세상에 나왔는데 혼자인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의 손에 끌려 비행기를 탄 거죠. 그 환경 자체가 아이에게 너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내 12시간 내내 그 아이는 그렇게 보채면서 심부름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랬죠. 어떻게 좀 잠잠해 할 수 없냐, 좀 조용히 할 수 없느냐, 힘들다라고 했는데 저는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숨도 눈을 부질줄 몰랐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너무도 아프게 들려왔어요. 근데 도울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옆에 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어쩌면 참 이게 세상인가 싶어서 마음이 야속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 버리는 아이를 못 버리도록 그 부모를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일어나고 있고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들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얘기를 듣고 봐요. 근데 그분들 보면 결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와, 굉장해.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한동안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분들이 거다수예요.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다른 형이 10명이 있죠. 자신의 어머니는 동생을 낳아 세상을 떴습니다. 나이 들어 늙은 아버지. 이 아들 불쌍했지 않겠어요? 그래 특별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형들에게는 극한 시기심이 됐습니다. 그 시기심은 얼마나 극했다냐면 결국에는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광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양심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그는 목숨을 부지에 나왔는데 이제 노예로 팔려갔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도록 남다르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주인집이 볼 때 주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충성했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주인 마님의 유혹이었고 그걸 뿌리침이 옳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기한이 없는 회복을 날짜를 예약할 수 없는 감옥살이죠. 거기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그 감옥까지 들어가서 또 기약 없는 세월을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 상태 그 모습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가 참 안 됐는데 LA 유학을 보냈습니다. UCLA에서 공부하면서 워낙 캠퍼스가 커서 캠퍼스를 찾아다니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한국과는 시차가 완전히 반대죠. 한밤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화가 소통이 안 되는 때예요. 그때 국제통화하면 요금이 만만치 않은 때입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죽겠다고 전화가 와요. 자기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한국인은 제가 한밤에 그 아이하고 믿음을 가지면 되겠다 싶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또 탈락했다요. 이 학기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절망이 계속 오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것이죠. 열심히 했는데 자기는 돌파를 안 된대요. 언어적 장벽이 너무 높고 자기에게 교수님도 자기를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자기는 여기 온 게 너무 잘못된 선택 같다고 끝없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밤에 막 절망스러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좁은 서재에 엎드려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야, 하나님은 평소 안 계신 것 같지만 극한테 오시는 거야. 지금이 하나님 만나실 땐 같아. 기도하자, 손을 모으자, 따라서 해라. 기도를 안 한다 하니까 소리 내어서 내 소리를 내가 기도하는 내용 같이 받아서 네가 기도해라. 이렇게 5년을 씨름했는데요. 걔가 그렇게 회계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표현을 해요. 되고 나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다고. 그런데 저는 느껴요. 뭘 느끼냐면
그 아이를 그리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 형편이 그 유학을 갈 수 있는 아이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언어적 장벽이 너무 컸던 아이예요. 근데 그를 돌파해서 나왔어요. 대체 그렇지. 네가 졸업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 좋은 데 취직하니까 그때서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어거지로 하나님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신앙도 하나님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처럼 계실 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던 하나님. 요셉이 구덩이에 던짐을 당해서 죽음의 길에 섰고 또 모욕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도 요셉은 이렇고 힘들고 너무도 어려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그 코스가 너무 힘들고 안 돼서 우리 보기에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지만 오늘 혹시 여러분 요셉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축복에 넘치도록 받은 그런 사람 인정하시죠? 인정하시면 마음에 해보세요. 그런데 요셉처럼 살려면 살고 싶으세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형들 미움당해서 막 그렇게 가고 요셉의 코스를 가라면 갈 사람이 있으세요? 지금 제가 그래요. 은혜는 너무 넘쳤는데 개척 시절로 다시 가라면 저는 죽어도 안 가고 싶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냐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시름 하다가 진짜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저를 온몸으로 덮치고 제 눈으로 불 기둥이 두르고 또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보지 못한 신비한 세계를 계속 보면서 두려워졌어요. 무서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전부 회개해버려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도 기분 좋을 때 하는 회개가 있고 극하게 시키는 회개가 있어요. 온 뼈가 아플 만큼 통곡을 시키시더라고요. 울어도 눈물이 나는데 바람만 불어도 울고 날만 새도 울고 이 눈물이 도대체 창피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계속 쏟아놓는데 보니까 과거에 잊혀진 이야기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까맣게 잊어버린 걸 기억나게 하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 편했는데 이제 계시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 이래서 피할 곳 없어서 개척교회를 몰고 몰고 다니다가 제가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갈 수 없는 길을 걸고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되었고 제가 저를 아니까요. 여러분 다 몰라도 제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잘못한 것을 가장 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곳에 그 일을 하는 것 같다. 고 같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는데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당진이에요. 놀라시죠?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순수한 거야. 너무 재밌어요. 3시간 동안을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 농협이라는 데 가서 차장님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아니오를 한 적이 없이 그류, 맞이유, 그렇구먼요, 믿으야죠. 그래서 겨우 오실래요? 그러면 그럼요, 가야죠. 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여기엔 대박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23년 동안 안 나오세요. 제가 당진에 가서 정말 잘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흥분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무슨 일이 이렇게 그냥 가서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3시간 동안 옆에 근무하는데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계속 근무하면서 맞아요 그래요 이야기 계속하세요.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곳은 노후가 없는 노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 하면 충청도. 아마 어느 쪽으로 갈 줄을 모르는 동네. 그러니까 인심을 써봤자 재미가 없으니까 안 쓰는 동네. 알아서 사는 동네죠. 저희 동네 국회의원은 7표로 되셨어요. 얼마나 신비로. 왜냐하면 출구조사가 안 맞아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2번이에요? 그러면 맞아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찍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그 역사가 왔다고 그러니 얼마나 깊어요. 교회를 가려면 그리고 갈게요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100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하루에 100명을 만나자. 만났는데
긍정적인 분이 없어요. 전부 다 그리우는 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놓고 예수님이란 말 않고 그냥 내리 계속 가던 집을 정하여 그 시간에 가는 거예요. 3년쯤 지나니까 반응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나 그리우? 어떻게 이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4년차 들어가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본인은 안 오고 남을 떠밀어요. 거기 산속에 가봐. 그거 괜찮대요. 괜찮대. 이래가. 또 이사 오면서 누가 짐을 내리면 거기 예수 믿는 집 같아요. 이러고 전화가 저한테. 중계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계소를 하시는데 본인 안 나와요. 참 재미죠. 이번에 저기 당진 농협장 되신 분이 그 저를 어디서 만났냐면 동사무소에서 지역개발 뭐라 해가지고 회원이 돼 갔어요. 제 손을 잡더니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옛날에 20년 전인데요. 그때 그 직장 많이 얻어먹었죠. 그걸 지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댕이면서 미안해서 죽을 뻔했구먼요. 이러시면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요 그때 학벌이 없었어요. 초등을 졸업 못했어요. 동생 다섯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내가 공부해야지 생각해서 60 넘어서 방통학교를 다닌대. 그래가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번에 농협장 출마합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회 갈게요. 이래서 농협장 드시고 교회 나오세요. 그분은 직차 맛을 25년 만에 땡긴 거야.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근데 신비한 거는 그걸 하신 분들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이 책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글씨를 큰 걸 사드렸어요. 아까 영상에 나왔던 할머니예요. 정 숨은 할머니신데 글을 모르세요. 오른팔을 못 쓰세요. 호미 하나로 아이 넷을 기르시고 땅 한 평 없이 20대 남편이 세상을 떴어요. 자기 집이 없이 사셨어요. 그분이 그 장례식 마당에서 저 만나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이 오른팔을 못 써요. 너무 이게 다 상했어요. 그러신데 성경책이 이렇게 부풀어졌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거친 손으로 글자를 못 읽으니까 손으로 훑은 거예요, 그냥. 손으로 성경책을 만지시면서 글은 몰라도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보고 싶은데 모르시니까 계속 성경책을 만지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분 중에 몇지 안 가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나면 듣기만 하시는데 사위가 교통사고 세상을 떠난 한여름에 장례식에 갔어요. 제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대를 위해 이런 저주가 있나 이런 고통이 있나 싶어서 그 뜰방에 앉아계시는데 너무 처량해서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더니 저를 깜짝 놀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깨웠더니 목사님 천국이 있다며요. 우지 마세요. 우리 사위 예수 믿어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빨리 부르신 거니까 그리 하시고 그냥 목사님 오늘 좋은 마음으로 웃는 얼굴 예배드려 주세요. 이리 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시계를 모르세요. 저녁 7시 예배에 저희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모시러 갔어요. 멀어요. 근데 산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소리를 높여 다니는데 귀도 어두우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담배 재배하는 곳에서 새까맣게 땀에 쩔어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아니 집사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일 좀 그만하시자고 했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힘들기는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이 담배밭에 가면 숨이 콱 막히는데 문득 힘들 때 하늘을 보면 저기 내 집이 있지. 저기 하나님 계시지. 이 세상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용사입니다. 장로님에게 제 그분 오가는 길을 부탁을 드렸어요. 한겨울에 이분이 안 오셨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 물어봤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깜빡 잊어버렸다고. 그래 집에 전화니까 안 받으세요. 그럼 혹시나 싶어 갔더니 길가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10시 30분에 나오셔서 오후 2시경이니까 같이 길에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과 화방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계시고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저도 모르게 참 장로님이 좀 챙기시라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제 장로님 원망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때 내 교회 다니는데 한 번 여기 내 몬테였다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하고 저를 꾸짖으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무슨 상태인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타세요. 제 여기다 모시다 드릴게요. 그 자동차 길까지 오시는 길이 1km가 넘어요. 산길이. 거기를 제가 차를 태우고 가는데 아이고 좋아라. 뭐가 그리 좋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차 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차를 못 탄 것이 불행이 아닌 거예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까지 태워 가려고 나를 태워주려고 이렇게 하셨구만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얘기에 역사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이세요. 제가 오늘 개척을 하면서 사실은 개척교회 다섯 번을 일본 성도로 제가 개척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면 다 털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이것이 플러스일 줄 아무도 몰라요. 이걸 이해하시면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심었으면 다 억울해요. 근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목사가 돼 개척을 하고 나서 A4G 용지를 놓고 그림을 그려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냐면 대지를 5천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3,500만 원짜리 교회를 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그림이 그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땅은 구체적이 된 거고 저는 그냥 금액만 그렇게 돼가지고 맨날 그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웃기는 거죠. 그 성경책 그림을 갖고 다녀요. 5천만 원 대지를 사서. 근데 이게 어딘지를 모르고 그렸어요. 근데 저 땅을 충청도가 땅을 살려고 봤더니 5천만 땅이 없는 거예요. 전부 땅이 커요. 충청도 땅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면은 10만 평짜리 막 5만 평짜리 적어도 만 평짜리 땅을 디대니까 제가 그 큰 땅을 어떻게 사요? 그 동네 이장님들은 5천만 원쯤 하는 땅이 나오거든 그 땅을 제가 살 테니 연락해 주세요 하고 갔어요. 사실은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동네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학교로 수업시간인데 행정에서 급한 전화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갔더니 땅 사시오 이러는 거야. 예?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땅 사라게 사시오 이러고 전화 끊어졌어요. 주말에 충청도를 갔죠. 갔더니 땅 사시오 따라와요 이러고 가는데 보니까 차가 안 들어가요. 산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야. 길도 없는 산속에 5천만 원짜리 땅이 나오니까 돈에 맞춰 땅을 사놓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 되세요? 건축도 불가능해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산속에 땅을 사놓고 뭐라고 내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사라고 했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이분이 500만 원 계약금을 치러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랬어요.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없는데 왜 살아계시오? 이런데 그분은 믿음 있고 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드시죠? 그래 예수도 안 믿는 분이 고를 사놓고 저보고 계약금 치렀다니까 500을 달라는데 저는 계약금이 없다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냥 그 돈이 있는 걸로 나 믿고 샀으니까 알아서 해요 이렇게 했어요. 돈이 있는 걸로 믿고 했으니 알아서 하세요. 누구 책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청년 한 명이 전셋집에서 밀렸다고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잔돈이 없잖아요. 당금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저녁마다 돈이 내려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다려라 내가 하마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7월 15일이 결정적인 날인데 돈 치는 날인데 5일 날 충청도에 있는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에서 그때 방학을 하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우리 아버지가 충청도에서 개척하는데 보고 상황 없이 개척했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하래요. 그 제 말이 그랬죠. 니네 아버지가 충청도 주인이냐? 보고는 이 사람한테 지금 오갈 데도 없는데 무슨 보고까지 하라고 그러냐?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목사님 뭐라냐면
부산에서 2년 전에 개척을 해도 안 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이 땅값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미친 사람이다. 이래 제가 그 교회 어딘지도 모르고 가서 그 교회 당회장 목사님 만났더니 3시간 동안 제가 달궜더니 이분이 나온 답이 2천만 원 가져가래요. 그래서 제가 응답은 100%지 2천은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 닫고 나왔어요. 나오면 수위는 됐어요, 그것도. 근데 길목에 오는데 누가 저를 불러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선교 부장님이세요. 근데 총동원 주인인데 아무도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니까 그 골망에 이상하니 제가 축 머리 숙이고 가니까 저를 전도하려고 저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 당회장실에 들어가 제가 예수 믿으라는 설교를 30분 들어요. 나중에 전도사하고 말했더니 진즉 말하지 그러냐고 화를 퍼렁 내시는 거라. 그래 제가 주머니에 꺼낸 게 그 종이에요. 5천만 원에 3,500 해가려고 와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2천 주신다고 해서 그냥 가는 중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허허 천기 누설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10만 원 주고 저를 쭉 갔어요. 교육정도가 6시간 걸렸어요. 근데 월요일 날 이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산속에 가니까 너무 낙심이 되죠. 비가 오는데 맨발로 산속에까지 구두 다 버리고 구두 들고 갔는데 이분들이 틀림없이 여기다 교회를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뭐라 기도했냐면 이 두 분의 눈을 가리우셔서 귀하시 하나님 눈을 가리셔서 여기에 천국전을 보이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그랬거든요. 근데 두 분이 구두 들고 할렐루야 이러고 그냥 가셨어요. 7월 15일 날 10시에 전화가 왔는데 그 돈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저는 생각 없이 종이다 그림을 그리고 8,500만의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그 교회는 7년 전에 1,000원씩 헌금을 모아서 8,500을 받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5천만 원짜리 땅을 사고 3,500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2년 전에 그 돈이 완료가 되어서 충청도 왔다가 사람을 못 만나고 땅을 못 찾아서 다시 회수하시고 7월 7일 날 주일날 제주교회에서 목사님 은퇴 자금으로 드리기로 결정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7월 6일 날 오후 2시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맞는 돈을 달라고 딱 디미니까 장로님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교회가 7월 7일 날 이 내용을 들고 전원 일치하여 한마음 되어서 그냥 개척기금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은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금이 없어져 삐는 거야. 그래서 2천만 원하고 저하고 흥정하셨던 거야. 장로님은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자금의 문제가 이거 개척을 목적대로 하나님 돌려놨다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저는 내용도 모르고 그 돈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이제 제가 두려워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밀하게 역사하신 분이세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개척교회에 터를 계약을 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또 그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는 제 모습과 부산에서 그걸 그대로 금액까지 맞춰서 준비해서 7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딱 일치하게 만들으셔서 결정적일 때 딱 만남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세요.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제가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가다 말다 가다 말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사 안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직이 엄청 어려운 직이에요. 정말 어려운 직이 뭐냐면 놀 수도 없고 제가 회사를 좀 운영해봤는데 사장은 돈 버리면 쓸 데 많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목사는 아무리 돈이 와도 제 마음대로 쓸 데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제가 놀기 엄청 좋아하는데 어디를 가도 성도의 눈이 무섭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놀고 이런 길을 왜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앉았다가 그냥 졸다가 되지만 목사는 졸도 못하고 서서 해야 되잖아요. 맨날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 온갖 사람 얘기는 다 들어줘야 되는데 이 얘기 알아듣겠어요? 나는 할 말이 있어도 할 데도 없고 우리는 계속 듣기만 해야 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이것이 보통 힘든 짓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내가 왜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니는데 그 제가 신학교 가던 그 달이 그 돈이 준비되기 시작한 달이에요. 이제 제가 머리가 번쩍 쓴 거야. 그래 제가 뺑뺑이를 그렇게 돌고 신학교를 들락거리다 보면 7년 다녔다고. 근데 7년 만에 왜 또 그 마음이 생겨서 그림을 그렸는데 부산서에 돈을 그 준비하고 있냐고. 그리고 왜 그거를 저걸 가게 만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도 읽어내신 하나님이세요.
종종 우리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잖아, 그러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은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해요. 제가 그냥 전코스로 그냥 쭉 나와서 고등학교 나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 사고 엉팡칠 사람이에요. 오늘 자수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세상에. 그런데 이 목사직에 들어오면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사고 쳤겠어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하고 사고 다 치고 난 뒤에 이 길을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고 안 쳐도 될 상황이 되니까 온 거예요. 오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적인 하나님인지 절대 손해 안 보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안고 사는 거, 오늘은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언젠가 필요에 쓰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돌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따니도 괜찮아요. 언제나 하나님은 챙기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는 내 혀에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 대가를 다 저를 치르게 했어요. 갚아내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가서 일본으로 이렇게 성도가 되고 나니까 목사님의 일수족을 다 보게 해요. 생각도 다 보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제가 수준을 다 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되겠더라고.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중에? 그냥 경험을 시킨 다음에 저를 덜커덕 목사가 개척교회 시켰는데 제가 개척을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개척을 아까 봤지만 맨바닥에 갔는데 가장 낮은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서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이제 두려워서 먼저 마음에 생각이 오면 그때부터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한 일 과거를 돌아오면 어느 날 한 아이가 긴 끈에 아파트 열쇠를 메고 왔어요. 큰일 났구나. 저희는 부모가 없는 집에 들어가나구나. 어떻게 좀 쟤를 돌볼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 한국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이혼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시골 할머니 집에 와요. 당신을 돌보니까 148명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돌봄센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국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애들이 오는 게 전도하다 하다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애들을 전도하기 쉽겠다 싶은데 그냥 애들 데려올 수가 없어서 시장 갈 때 애가 부담되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애가 아파서 힘들면 둘 다 입원시키지 말고 하나는 놓고 가세요. 이런 광고를 붙였더니 사람들이 그거 믿어져요, 그게? 근데 어떤 분이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진짜 애 봐줍니까? 근데 제가 봐준다고 했더니 진짜냐고 여러 번 확인하고 저 신분하고 와보니 비닐하고 쓰거든. 근데도 엄마가 애를 맡기더라고. 근데 제가 알을 볼 줄 알죠. 군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애를 장기간 보다 너무 힘들면 물을 뜨은 무에다 뜨뜻한 물에 애를 담궈놓으면 금방 자요. 근데 애를 큰 통에다 물 대피해놓고 거기다 얼려가려고 했더니 애가 한 30분 지니까 막 허부적거리다 지가 지쳤어요. 너무나 운동을 많이 했죠. 건져놓으면 바로 잡니다. 엄마가 4시간 후에 왔어요. 애가 그때까지 자고 있더니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미안해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 애를 이렇게 잘 보신 건 처음 봤대. 그 다음에 또 애를 데려와. 이래서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금방 2년 만에 120명의 아이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텀이 지나고 다음 텀이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 애 볼 때 내가 봐주니 하나 더 낳자. 이래 둘 낳기 했죠. 둘 낳은 엄마들은 굉장히 애 낳는 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세 명 낳기까지 올라갔어요. 둘 낳은 김에 하나 더 낳자. 말씀 아멘하세요. 그러더니 말이 안 돼서 그때 말하냐면 금년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실 거다. 금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제가 또 믿음으로 뻥스를 했죠. 그 애가 엉팡 태어났어요. 어제 제가 여기 미국에 오는 동안에 쌍둥이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집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출산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애 낳기 운동을 저도 모르게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부흥이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국가의 미래가 애라. 말씀 아멘? 그래 이제 제가 그 애를 자꾸 낳기 운동을 저도 모르게 계속 한 게 지금 19년 지났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위원이 됐어요. 애는 교회 성도들이 낳고 저는 이제 표창 받으러 다니는 거야.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아기 때문에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이 아이는 축복의 소산입니다. 미래예요. 근데 한국에 애가 없어요. 염려 아파트값이 너무 세고 교육비가 너무 무서워서 애 하나 키우려 보니 한 5억 넣어야 되는데 아파트 23억에다 애 하나 키우려면 5억 28억.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개 키자. 이 말 알아듣습니까? 그 애완가족을 방향에 돌아가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혼도 힘들다 늦게 가자 이러고 직장이 어려우니까 또 그래 됐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10명 중에 8남매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애를 키운 적이 없어요. 우리 누나 형이 다 키웠어요. 마이셔 아메하세요. 근데 막 이모 고모까지 붙어서 나를 끌고 다니는데 내가 거의 죽게 되면 어머니한테 가서 던져놔요. 그럼 나 어머니 젖 먹으면 막 아사불싸고 돼요. 그냥 정신없이 자고 나면 아침이에요. 그러면 또 이모가 끌고 나가요. 그래가 어머니를 얼굴도 못 보고 젖만 먹고 큰 거예요. 그래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엄마 역할을 하자. 애를 돌보자. 두 번째 교육을 책임지자. 좋은 인재를 교회에서 키우자. 이래서 만든 것이 지금 한국의 국가 전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과후 어린이 돌봄센터가 생겼어요. 국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 교회가 이 일을 하자. 5만 한국 교회가 애를 돌보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애들 교육 시스템 만들자. 그러면 애기 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기 시작인데 애를 3명 낳은 분들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힘들다 그러는데 셋째 낳으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이 좋은 애가 어딨냐고 셋째가 홍보대사가 되어다니냐. 그러다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 더 낳으면 4명이에요. 아멘에서 그래서 역사적 사명으로 5. 이래가 우리 5명 낳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아멘하세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애 낳기 운동을 제가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5명당 운동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낳게 할까? 애가 크는 모습이 부러워지게 너무 좋아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어린 예배를 통합으로 바꿨어요. 아가 나와서 여기서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막 애가 나와서 자기 비전을 선포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전 교인이 막 까무러지죠. 근데 애를 하나 낳았는데 정말 잘못 길러서 청소년 되다 보니까 불량품이 돼 있어. 근데 그때 엄마가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나도 저런 애 하나 키워야 되겠다. 이래 늦둥이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낳기 운동이 아니라 저절로 낳고 싶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 17만 도시에 저희가 12.4% 알을 낳았어요. 이건 박수하실 줄 아는 영웅 박수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애가 가득 계셨어요. 빈틈이 없어요. 나눠서 6군데 예배를 해도 애들이 바글바글해서 교회 문짝에 성황이 하나도 없어요. 막 애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제 방으로 신방을 때로 올라와요. 목사님 잘 있었냐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막 뭘 막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날은 심심하다고 먹을 거 없냐고 찾아오는 애도 있어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애들하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선언한 게 있어요. 애를 몇 살까지 낳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갑자기 나는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정희 대통령 어머니가 박정희 대통령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54살이에요. 그래 제가 54세까지 애를 낳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여러분 환갑 때 애가 초등학교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애가 그 사랑이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저는 지난주에 어린아이 하나 편지를 헌금 봉투를 보면서 제가 2주 전에 헌금 봉투예요. 이제 1학년 아이예요. 저한테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내려가니까 밤에 교회 마당에 놀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기도 편지 읽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안 봤는데 그랬더니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이러고 가는 거야. 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썼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하고 2,000원 썼어요. 그러면 뭐라 했냐면 우리 아빠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그 뒤에 얘기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요. 장로님 드시면 술도 담배도 끊잖아요. 그거 멋있잖아요. 앞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장로님 멋있잖아요. 우리 아빠 멋있는 장로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올린 거예요. 아이들의 그 모습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죠.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한민족이 정말 위대한 민족이 여기에요. 왜냐하면 제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미국에 데스밸리라고 있죠. 예, 데스밸리라고 있어요.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골짜기. 근데 거기 가면 여러분, 비빔밥집이 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언덕배기 위해서 비빔밥집을 하는 한국 여성이 계세요. 근데 제가 우리 같이 간 목사님 보고 내기를 했어요. 진짜 한국인이 할까? 한글 아닌가? 가볼까? 그래서 갔더니 진짜 거기 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곳도 우리는 장사터가 되는 거야. 진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베트남에서 오신 고위층이 서울대 집회하면서 한 얘기예요. 코리아를 자기는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또 부러워한대요. 이유는 현대 건설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하는데 그들이 제일 무서운 건 코브라래요. 이게 점프해서 물리면 3분 이내에 심장마비가 된대요. 근데 코브라가 공사장에 뜨면 다 도망가고 잘 철수했다 나중에 가는 거예요. 뱀이 떠난 뒤에 다 도망가는데 그 현대 건설 직원 둘이 안 왔대요. 그래서 2시간 후에 가봤더니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봤대요. 그랬더니 산소불로 코브라를 구워먹고 있더래요. 깜짝 놀랬대.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코브라를 겁없이 잡아먹는 사람이 코리안이라고. 자기는 코리안을 보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혀를 두르면서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저력이 있고 이렇게 영리하고 이렇게 성실한 민족은 본 적이 없다고. 말씀 암매하세요. 우리는 사막에도 갈 수 있고 북극에도 갈 수 있고 지상 어느 데 가도 적응이 금방 되는 민족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 민족이 우리가 숫자를 제한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은혜로 알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 암매하세요. 어디 가서도 되는 민족인데. 아멘.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잖아. 말씀 마음에. 영국의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말씀드리면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무슬림에게 1년에 470여 교회가 팔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팔려가는데 왜 팔려? 무슬림은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알라를 믿어요. 6번 기도하면서 1파운드씩을 매일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사드리는데 1년에 470개를 사는 거예요. 소름이 돋잖아요. 근데 그 틈새에 가서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에요. 코리안들이에요. 새로 교회를 빌려서 영국인들이 숫자가 줄으니까 새를 빌려서 그 교회를 막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인수해요. 아멘 안 하세요? 그래 어떤 분은 카이스트 박사가 가서 공부하다가 비가 새서 지붕을 고쳤더니 그 교인들이 영국인들이 밀어가지고 신학공 모시기도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무슨 말 아세요? 그리고 한국인은 유학가도 목사 돼요.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하는데 새벽기도를 부흥시켜가지고 영국인들이 죽겠대 걸려갖고 나와야 하나님 만나더니 새벽에 목사님이 순위를 돌아 다 태우고 오니까 할머니들이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 해. 코리안식으로 해. 그리고 주여 삼창해. 아멘이세요? 그래 막 성령운동하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영국의 희망도 우리 코리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저는 전 세계 복음의 전사가 코리안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이 지구촌을 바꿀 수 있는 민족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내 개인의 어떤 잘되기 위함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믿음의 역사 이룬 분들이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이세요? 아브라함 믿음 가지고 본인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맞으십니까?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쓰신 이유를 보세요. 출애굽의 기적의 사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한 능력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들어 하나님 나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나를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함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할 때 우리 손에 기름을 부으시며 믿음의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나면 주님이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주 작은 열쇠고 하나 고리를 보고 제가 기도했던 것이고 종이에다 그렸던 그림 하나를 주님이 들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서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산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 저희 교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리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통계가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교회 하나가 아이를 낳게 되니까 도시에 11조 아이를 낳잖아요. 아멘이세요? 그러니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 놀라는 거야. 12개인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다 와서 매일 한 500명이 교회 마당에 놀거든요. 우리 애들은 학교 끝나면 세상을 몰라. 애들은 그냥 교회로 바로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녁밥 먹고 집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교회. 단순할수록 능력이 많아져요. 아멘이세요? 애들이 게임을 몰라요. 휴대폰을 몰라요. 갈 일이 없고 전화 쓸 일이 없죠. 왜냐면 갈 코스가 빠르니까 부모도 걱정을 안 해요. 학교 끝난 후에 교회 있겠지. 집에 가면 집에 와 있겠지.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저희는 애들이 엄마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 8시 30분에 집에 데려다 주거든요. 엄마들이 거의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애 안 날래?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데도 애 안 할래? 그럼 부모 할 말 없잖아요. 말씀 아멘하세요. 애 키워줘, 가르쳐줘. 뭐가 부족해서 애 안 낳는데. 그 시아버지가 애 낳으면 시험 드는데 제가 낳으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멘하세요. 이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난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허리에 우리의 믿음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읽어서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란지 모르겠어요. 그것들 하나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한 5분만. 예배가 지금 시간이 오버된 것 같아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2분이니까 5분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 그리 하죠. 5분만. 제가 이제 선교를 최한기 목사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매번에 진짜 사실 조사를 해요. 애가 진짜 있나? 김나도 못살지. 목사님 애가 진짜 있습니다. 내 앞에서 보고를 해. 사진 찍어 보고해. 이래서 제가 잡혀왔어요 오늘. 희한하죠? 그래서 바나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얼마 전에 우리가 줌으로 그 남미에 그 우리가 부흥집회 했어요. 근데 성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베네수엘라에서 이렇게 나온 애들이 브라질로 들어가다가 600명이 지금 이렇게 노숙자처럼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울먹이면서 줌으로 저하고 통화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도와줄 게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그런데 12평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선교와 구제의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세요. 가게들이 문 닫는 거예요 다. 거기서 열어서 제가 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과일 좀 팔겠습니다. 과일을 팔아봤어요. 그리고 아 이거 과일을 보니까 그날 안 팔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래 깨운 사람 하도 못 하겠어. 그래 안 되겠다.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조그만 액세서리 좀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딱 두 달 만에 그 액세서리 한 자매들이 둘이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파나마 가신다면요. 그래 가지.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갖고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지 우리 한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날마다 이상하니 돈이 됩니다. 이 돈이 자꾸 되는데 보니 하나님 하신 게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서 목사님 성교비를 거냥 드립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는 어떻게 12평 가게에서 이런 일이 있나?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믿음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그냥이에요. 근데 인간적 의리에 의해서 제가 밀어붙여서 하나는 저희 제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이 갑자기 부름받아 글이 보냈고 제가. 왜냐하면 갈 사람이 없어서 설득을 시키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는 게 맞지 않나. 네 가라 그랬더니 제가 장사하라고요. 가라. 이래 가세요. 무슨 말 아세요? 그리고 애 다 키고 별로 할 일 없는 한 분. 당연히 별로 없잖아. 사명 가지고 가라. 둘이 갔어요. 장사해봤나. 근데 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 이번에 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교 본부가 될 것입니다. 많이 되어라, 내가. 믿음에 들기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역사하신다.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들이 믿음 없이 살지 마시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동행하는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코도 맞추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못할 게 없으세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안진병이 진짜 안진병이 났습니다. 무시한 암들이 고침받아요. 제가 무슨 안수하고 다니는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종종 제가 의심하죠. 진짜 나았나? 의심하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마음과 생각도 다 읽으세요. 그래서 딴짓하면 혼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선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해서 귀한 만남 주사오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가 사랑의 하나님을 신심으로 믿고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